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싸우는 학생들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기각됐다는 소식입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어제 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 측이 광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 윤모 씨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다른 학생을 때리며 싸우는 학생을 말리려고 책상을 넘어뜨리고 성의 없이 써온 반성문을 찢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윤 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부모 측은 광주고검에 재정신청을 낸 건데요. 재판부 역시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 윤 씨는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부모 측의 지속적인 민원과 소송 제기는 교권의 침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